내추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진짜 좋죠. 아마 남성들의 워너비 최고 아닐까요? 네, 아 그럼 저런 분이 진짜 좋죠. 네. 진짜 딱 워너비. 코어도 좋고. 네. 이게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볼륨과 어떤 그 정도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또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팬분들 의견은 조금은 다를 수가 네. 있어요. 저도 물론 현재 거를 많이 조사를 했지만.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UFC 최고의 몸짱.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도핑에 걸린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도핑에 걸리지 않는 도핑에 적발되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제 내추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그렇죠. 이거는 언급이 많으실 수 있어요. 네. 보시는 분들도 야, 누구 내추럴인지 어떻게 아냐? 네. 하지만 유사다가 도입이 된 후 UFC 전후를 피지컬을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체급을 내리신 분들도 꽤 되시고요. 네. 유사다 전후의 그런 피지컬이 달라질 정도로 선수들이 네. 도핑 적발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확실히 많이 바뀌고 네. 네. 유사다에 적발되지 않았던 선수들을 위주로 네. 지금 뽑아봤습니다. 네. 몸이 제일 좋은 사람도 가볼까요? 아, 일단은 이 선수들이 헤비급이 없나? 여러분들께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헤비급은 없고요. 헤비급이 몸만 좋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그 체급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바디빌딩 타입의 바디는 바로 타이론 우들리. 아, 우들리 웰터급 챔피언이기도 했죠. 몸 진짜 좋죠. 타이론 우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근육에서 나오는 탄성과 스피드 네. 그다음에 지구력도 있으세요. 이분은 아까 소개했던 괴물 같은 근육을 가진 선수들과 네. 다르게 지구력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초반에는 물론 질타를 받았지만 네. 나중에는 5라운드까지 할 수 있는 지구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잘생기셨어요. 네, 네. 잘생기셨고 옛날에 또 이분이 또 승모근이 엄청 발달되셨잖아요. 네. 옛날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목이 부러졌는데 승모근 때문에 사셨다고. 와, 그 정도로 바디빌딩계에도 그런 일이 있죠. 블랙 스릴러가 아. 네, 등 근육으로 인해 의사가 목숨을 건졌다. 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근육이 여러분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근육을 키우세요. 추천하겠어요. 보험도 가입하고 근육을 키우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성훈 씨. 와, 맞네요. 추성훈 선수도 도핑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죠. 몸이 진짜 등이 아트 아니에요? 등이 너무 좋던데요? 거부방이에요, 거부방. 이상으로 과하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데드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도 선출시 하시고 데드를 그때 내가 알기로는 250 이상 280인가 하신다고. 와, 추성훈 선수도 신기한 게 동양인이시잖아요. 네. 동양인의 인종에 대한 특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그 팔다리가 굉장히 기시고 윙스팬 엄청 네. 몸통이 굉장히 짧으셔서 네. 이 왜 미들급에서도 또 뛰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리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팔 길이, 다리 길이 이런 것들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탄성과 스피드 근육에서 나오는 몸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제 워너비 몸입니다, 솔직히. 아, 그 UFC에서 그 머리 이상한 쓴 사람이랑 개체랑 할 때 딱 하잖아요. 딱 해가지고 막 아, 그 장면이 있습니다. What somebody for who? 정말 제가 멋지게 봤던 또 제가 준비한 선수 중에 있습니다. 요새 선수예요, 이번에는. 요새. 파울로 코스타. 파울로 코스타. 예. 도핑에는 안 걸렸지만 수많은 도핑 의심을 받았던 파울로 코스타 최근에 아데사냐한테 또 패하면서 네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는 패한 적이 없었어요. 아데사냐한테 지기까지는 네. 몸도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전에 이제 근력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은 몸이 뻣뻣한 느낌은 있어요. 싸울 때 아, 네. 확실히 하지만 거기 금메스에서 나오는 근력이나 또 지구력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뻣뻣한, 유연한 느낌은 없었던 네, 약간 몸이 단단한 그런 체구 단단한 네. 아마 남성들의 워너비 체구 아닐까요? 네, 아 그럼 저런 분이 진짜 좋죠. 네. 진짜 딱 워너비 코어도 좋고 또 한 명 다음 선수는 네. 조르즈 생피에르. 아 생피에르, 생피에르는 근데 도핑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네, 안 걸렸어요. 도핑 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그리고 오랜 기간 웰터급 챔피언을 유지를 했고요. 근데 사실 그 로이더 의심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고 얘는 BJ팬은 걸렸잖아요. 그렇죠. BJ팬은 네. 요즘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아프리카 BJ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지? 죄송합니다. 예. 조르 생피에르는 커리어 내내 의심도 많이 받았어요. 근력이 막 이렇게 과한 건 아니지만 네. 지구력이 말이 안 되니까 네, 지구력, 근력, 뭐 모든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 유연성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조르 생피에르는 단 한 번도 도핑에 또 걸린 적은 없습니다. 우사다 도입되고도 은퇴 전에 은퇴를 하긴 했지만 아. 마이클 비스핑이랑 이제 대결을 해서 미드급 타이틀을 살짝 뺏어 갔죠. 아. 마이클 비스핑이 챔피언이었을 때 네. 잠깐 복귀를 해서 이겼어요 또. 네. 그게 되게 웃기게 돼버렸어. 아... 웰터급 선수가 네네. 한참 동안의 공백 이후에 현 챔피언인 미들급 선수를 이기고 또 사라졌어. 이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꾸준히 활동을 안 하고 풀약 꼽고 롱세짓은 네. 안 하겠습니다. 뇌피셜이니까 네. 네. 그쵸. 아무튼간에 과한 몸도 아니고 네. 조르 생피에르는 근력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지구력으로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GSP가 있었고요. 네, GSP는 여러분들이 모르실지 모르는 현역 기간 동안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다. 네. 아, 저도 그래서 네. 저는
어, 로이도 아니야.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어, 그런데 네, 철저하게. 자, 다음 선수는 네. 이제 카마루 우스만. 현 챔피언이죠. 타이론 우드리를 또 격침시켰던. 오. 네, 카마루 그 우스만 월드컵 챔피언. 네. 이분도 몸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우드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확실히 이런 흑인 특유의 근육의 볼륨들이 남아 있어요. 월드컵 네. 한계 체중을 다 마치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상승세 곡선을 타고 있는 아프리칸 선수인데 정말 대단한 선수 중 한입니다. 역시 흑인분들이 네. 몸이 끝내주네요. 그 다이어트를 다 해도 볼륨이 우리는 다 꺼지잖아요. 아시아계나 이런 서양계 선수들 보면은 네. 극강으로 수분까지 다 제거를 하고 체급을 맞췄을 때 볼륨이 꺼지는데 이 흑인 선수들은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세퍼레이션이 네.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싸움이랑 연관이 되는지 탄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 역시 네. 피지컬은 역시. 흑인분들이 역시 최고. 보디빌딩에서도 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 케빈 리. 네, 라이트 캡션 선수고요. 네. 이 선수도 역시 많은 약물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몸이 끝내주면은 사람들이 몸이 끝내준데 싸움도 잘한다 하면은. 아, 그쵸. 무조건이죠. 바로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너는 보디빌딩을 하지 않잖아. 물론 격투기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또 이제 복싱 선수도 했잖아요. 네. 사실 벤치프레스를 안 해도 가슴도 다 좋고. 네. 그냥 타고난 게 크다고 하잖아. 이 복싱도 도핑이 꽤나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 식을 안 해도 불구하고 몸이 다 갖춰지긴 하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UFC 선수를 바라봤을 때 과거 약물 이력들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몸이 좀만 좋으면 쟤는 언젠간 도핑 걸릴 것이다. 이런 의심들은 한 번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UFC 무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보디빌더들 옆에 있으면 볼륨감이랑 어떤 그런 거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도핑이 걸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뭐 헤비급이 아닌 이상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미들급 선수고요. 굉장히 또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몸. 유라이어 홀. 꾸준히 좋은 선수. 아 유라이어 홀. 네. 유라이어 홀. 이름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나서. 네. 유라이어. 거짓말이라고. 유라이어. 하지만 도핑은 안 걸리는 적 없고요. 네. 몸이 굉장히 또 끝내줍니다. 헤비급의 뭐 치콩고라는 선수도 아, 치콩고. 예, 맞아요. 그분도 맞아요. 몸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네. 머슬 모델처럼. 네. 근데 그분도 또 도핑이 안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이제 전편에 껴놓진 않았지만 그런 타입의 바디예요. 머슬 모델처럼 볼륨도 있고 정말 깔끔하고 네. 잘생긴 외모, 사운드 실력도 있고 또 타격감이요.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붙는 레슬링 타입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싸우는 타격과 스타일. 일단은 이게 많은 분들이 조사를 일단은 저희가 또 소개를 했는데 네. 공통적인 거는 일단은 헤비급은 없다. 네, 이번에 도핑이 안 걸리신 분들 중에서는 뭐 네. 헤비급은 없고 존 존스 많이 걸렸죠. 존 존스는 좀 다른 내용도 걸려가지고 아 그쵸 그쵸 코카인 뭐 코카인 이런 것도 하고 쪽. 일단 존 존스 씨 말고 이제 뭔가 헤비급은 없고 이제 미들급이나 뭐 웰터급 그쵸. 뭐 라이트급 그쪽에 많이 몰려있고 뭐 치콩고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치콩고는 네. 이제 제가 알기로 조금 오래전에 UFC에서 나온 방출 비슷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사다 예.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예, 아마 그 시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뭔가 좀 흑인분들이 좀 그리고 좀 레슬러 타입들 그러니까 그쵸. 뭔가 몸이 좋다고 해서 그런 어떤 심미적인 것보다는 좀 다부지고 승모근 발 그리고 뭔가 이제 볼륨감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또 신기한 게 네. 이게 도핑이 안 걸린 근육 바디빌더 타입의 바디들은 네. 근지구력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이게 빵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근지구력도 어느 정도 갖춘 선수들이고 유라이어 홀 같은 게 예외죠. 타격감. 그러니까 뭔가 근육이 크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일시적인 파워가 강한 게 아니라 지구력도 같이 발달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볼륨과 어떤 그 정도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또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어떤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UFC랑 이제 프라이드 시절에 격투기를 정말 보디빌딩만큼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현재 격투기 팬분들 의견은 조금은 다를 수가 네. 있어요. 저도 물론 현재 거를 많이 조사를 했지만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던 보디빌딩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은 우리 트레인포이링 트포이 네. 1인 대한민국 1인 보디빌딩 미디어 트포이 채널에 가셔서 영상도 확인하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의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